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상훈 씨 혹시 있으세요? 전혀 기대 안 아니 없으시면 없으면 넘어가요?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요? 준비했죠, 그럼요. 1,500원으로 단돈 1,500원으로 이 예쁜 피부 놓치지 않을 거예요. 1,500원. 네. 뭔가요? 네, 바로 막걸리팩입니다. 네? 막걸리팩. 와, 요거 일단 만드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아니, 네. 전부 다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네. 그럼요. 네. 그 막걸리 오래 두면 이제 가라앉잖아요. 네. 가라앉은 부분이랑 밀가루 그리고 꿀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네. 이 가라앉은 막걸리 대부분을 이제 비율은 막걸리를 2, 네. 그리고 밀가루를 1, 그리고 꿀 네. 네. 1 이렇게 넣어가지고 잘 섞어가지고요. 냉장고에 1시간 정도만 숙성을 시키면 이게 바로 막걸리 팩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또 먹고 싶냐? 아, 맛있겠다. 막걸리 향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이거 집에서 괜찮은데요? 실제로 만들다가 네. 아, 이거 유혹 못 이기고 네. 이게 좋은 게 막걸리 요즘에는 밑에 남은 게 맛있어요. 교수님 저게 효과가 있는 거 맞죠?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술 만드는 이 사람들의 손 피부는 굉장히 맑고 부드럽다고 하거든요. 네. 막걸리 안에는 이런 효모와 또 아미노산이 아주 풍부하거든요. 네. 따라서 이걸 피부에 이용하면 어유 딱이에요. 네. 네. 그리고 진짜. 미스트를 저는 만들었었거든요. 예, 이제 미스트가 사실 피부가 피부 타입이 맞지 않는 사람들은 미스트 잘못 쓰면은 트러블이 좀 많이 생겨요. 원래 이것만 쓰면 가장 좋죠. 근데 이게 이제 가격이 한 500ml 한 7만 원 정도 하니까 비싸요. 네, 그래서 얘를 한 1에서 2 정도.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싸다니까 색깔도 예뻐 보이네. 한 요 정도. 그리고 나머지 수수를 네. 사용해서요. 제가 늘 쓰는 색깔 더 예뻐졌어요. 미스트예요. 그럼 끝인가요? 네. 뿌려주세요. 진짜 산뜻해요. 좋다. 오! 좋아, 좋아. 왼쪽도 어떻게 좀. 이거 뭔가 다. 뭐 약간 은혜 받는 느낌이야. 굉장히 리플리시 되죠. 좋아요. 향도 좋고. 네. 저는 이상민 선배님의 꿀팁도 꿀팁이지만 네. 김승현 씨의 그 히알루론산도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그냥 섞어서 바르기만 하니까 간단하지 않아요?